오늘 테마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테마 술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어제는 마법이 조금 잘 안 들었는데 오늘은 과연 마법의 힘이 나와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테마 나와라. 뾰로롱. 아, 오늘은 먹었습니다. 네. OLED 관련주, 아, 반갑네요. 예, OLED. 맞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정말 순환매를 보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OLED 관련주는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은 상승 보였어요. 이제 제가 12월 말 정도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고, OLED 관련주 이제 3월 말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OLED 관련주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금일 OLED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LG 전자로부터 1조의 자금을 이제 빌려왔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게 왜 지금 강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냐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에서는요, OLED의 제품 경쟁력,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1조의 자금을 빌려왔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OLED가 많은 산업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로봇, 그리고 일단은 가장 지금 주력이 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는요, 이제 차량용 2세대 텐텀의 OLED 등 이제 기술들을 앞세워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사업력을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전기차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해보시면 앞에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창이 쫙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OLED도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제 AI가 있죠. AI 기술에, 이제 AI 기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AI와 XR이라고 하죠. XR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홀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연관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AI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서도 AI 관련해서도 또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군이 신성장 산업군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금일 이제 처음으로 OLED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금일 이제 대장주 격인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장비 제조 판매 업체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업체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들한테는 이제 애플 관련주라고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일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한 번 더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복기를 하면서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익 시스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보시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미 해당이 됐고, 금일도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연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한 그러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횡보를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금일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금액대가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요, 대응입니다. 대응이기 때문에 호가의 흐름들을 봐야 되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당시에 호가창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3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부근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아마 조만간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양음양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양음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2차전지, 로봇 워낙
강세인 섹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고가 놀이 패턴들도 많이 보입니다. 고가 놀이란 여기서 유의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3만 3천원과 3만 4천원 부근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격대 부근에서 일단 포션 기법과 1차 눌림으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 기법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은 바로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법 강의 때 어떻게 P2, P3로 이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영우 DSP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영우 DSP라는 지금 현재 약 한 8%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OLED, 그 다음에 LCD 검사 장비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지금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영우 DSP는 한 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죠? 차트 위치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추세 전환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은 추세 전환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OLED 종합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에서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선익 시스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횡보를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들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우 DSP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봉 잠깐 볼까요? 이게 주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도 지금 이러한 거래량들이 증가된 부분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간들과 지금 요 구간하고 이 구간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요것도 이제 하나의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는 이평선을 정배열을 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구간인데, 만약에 이 당시에 상승이 나오려고 되면 결과론적인 얘기로 당연히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 정리를 한 이제 그러한 거래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 갇혀있는 듯한 흐름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쭉 지우고 요 구간 보이시죠? 갇혀있는 듯한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이 갇혀있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매집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왜 하락을 시키느냐? 이 하락을 시키는 것은 바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다시 말해서 섹터가 약하다 보게 되게 되면 세력들이나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의 주도를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평단가를 일부러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차후에 제가 또 아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주봉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러한 흐름에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포션 기법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 좀 더 확실하게 거래량이 늘어져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 영우 DSP도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OLED가 바로 전기차와 관련을 해서 후발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우 DSP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이노뎁입니다.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이제 전기차 디스플레이 쪽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OLED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AI, 메타버스 관련으로 XR 관련해서도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우리한테는 이제 홀로그램,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이러한 AI 인식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노뎁도 OLED 관련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어떻죠? 지금 요 구간이죠. 지금 하락 추세에서요, 처음으로 상승 파동을 만든 상태예요. 상승 파동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뭐 푸른 기술도 그렇고요, 이러한 종목도 보면은 21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일부러 21선을 이탈을 하고 어떻죠? 바로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까지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노뎁도 OLED 관련주로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주의 깊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뭐가 필요하죠?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2만 주예요. 그래서 12만 주로 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제 간혹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도 스윙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제가 이노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LED 테마가 오랜만에 또 함께 랠리를 펼치고 있죠. 선익 시스템 상한가 들었는데 살짝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호 DSP도 당분간 횡보는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인데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 차현우 테마 술사님의 노란톡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네모나게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셔서 인식을 시키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이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테마술사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1123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동안 가는 종목만 또 가다 보니까 2차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테마만 계속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OLED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 테마는 또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아, 위믹스 관련주. 네. 오, 네. 위믹스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주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관련주가 많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믹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하나의 이제 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일단 저는 이제 위메이드 저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트 크로우라고 해서 벌써 이제 사전 예약으로만 100만 명이 돌파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믹스 바로 싱가포르의 가상 자산 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이슈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금일 위메이드 관련주, 위믹스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주, 특히나 위믹스 관련주들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그럼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위메이드예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1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 1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메이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의 주신 분들 제가 거래량을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거래량은 어떻죠?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시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어차피 이제 게임주들은 지금은 이제 가상 화폐로 해서 많이 민감하지만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떻나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하락세를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미 이제 지나버린 일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당시에 뭐 그때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는 NFT랑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이때 이제 포션 기법과 눌림으로 해서 이제 접근했는데 뭐 이와 같이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5만 3천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제가 이렇게 뭐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간과 현재의 구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왜 지금 맞고 저항대가 됐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걷는데요. 이 선에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또 신기하게 저항대로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원하는 그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한 번에 딱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게 되면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바로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차트 위치 부담 없으면서 위믹스에 대한 이러한 지금 계속 상장이 되고 있으면서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게임주입니다. 예, 게임주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이러한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NFT는 사실 지금도 계속 기대감이 떠올랐다가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전일 기억하기론 이제 스타벅스죠. 예, 스타벅스에서 또 NFT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이 제가 이슈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현재 주가 위치,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러한 구간에 있으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현재 부담 없는 그러한 주가 위치에서 재료만 발생이 되게 되면 충분히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심 있게 보자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로 해놔서 지금 충분히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계속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법에 해당되기만 하면 그다음에 이러한 저항대만 나오게 되면 주의 깊게 보시면 이때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이제 위메이드 맥스 당연히 이제 위메이드 관련으로 해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게임 모바일 업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냥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금 당연히 차트 위치의 부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지금 해당이 되나요? 지금 이미 검색기를 받아보신 분들, 그 다음에 포션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죠. 위메이드 맥스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많은 하락세를 보여서 대략적으로 5천억대입니다. 시총이 5천억대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되겠다. 좀 더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맥스를 아무래도 가격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대장 주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 위믹스 관련주들은요. 이러한 대장주들이 어떻죠?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가 조금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 맥스를 좀 더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확대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똑같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제 거래량이 딱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이것만큼 굉장히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위믹스 관련주들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조금 더 횡보를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죠? 가격 전략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한 16,500원에서 갭이 뜬 부분들이 있죠. 갭이 뜬 부분들까지 해서 눌림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제가 어차피 주가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